CCC 아세토코리아 슈퍼레이스 리그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하고 주의해 주세요. 참 눌렀다. 자, 스타트 했습니다. 이제 1그리드에는 0107. 레이서님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였죠? 예선이 피트도 갑자기 아 자, 세입니다. 뒤에 세입니다. 자, 동영상을 세이프가 등장했습니다. 세이프 등장. 갑자기 레이서님 피트 들어가셨는데요. 자, 세이프티카 상황이 벌어졌고요. 좀 갑자기 어떤 뭔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서 예선이 0107 조립 제이리 곡스 망고주스 순서입니다. 레이서님이 꼴찌로 출발하네요. 이게 왜 백도피트인지는 아직 원인을 알 수가 뭐딴 없습니다. 거 하시다가 스타트 버튼 안 누르신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버튼 버튼? 안 아, 누르셨어요. 드라이브 버튼 안 눌러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트로 바로 들어간 거 보니까 드라이브 버튼은 뭐딴일 하시다가 예. 재경기 안 아, 하나요? 이러면 킥뷰 나한테 옵니까? 이거 1등 0107 하면 안 되는데. 아, 나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아, 나 투표 마감해야지. 투표 마감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깜빡했네요. 나 투표 결과 레이선이 15표고요. 그리고 0107님 6표, 해남 망고주스 추월해 3표. 가세요. 끝입니다. 슬리퍼님 추월해 가시고, 약학님도 추월해 가시고. 아, 뒤에서 처음부터 누가 막 계속 들이받아. 아, 이거 레이선님이 일부러 그 망고님의 도발에 반응한 건가요? 난 꼴찌로도 1등할 수 있다. 네가 그따구로 나한테 말하다니. 아, 진짜. 어제 그 망고주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KSF 하니까 오늘 잘하는 사람 다 빠졌네. 오늘 그냥 꿀이겠다, 꿀. 이렇게 말했거든요. 조금 과장되면. 에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꿀이겠다. KSF 때문에 뭐 잘하는 사람 다 빠졌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제 막 그냥 꿀 빨면 된다. 근데 문제는 그때 레이서님이 있었어요. 나는 내일 참가할 건데. 네. 그렇게 했는데 레이서님이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레이서님이 아세토 코르사를 키더니 그때부터 연습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연습을 하기 자, 시작하셨고. 60km 달리겠습니다. 60km. 일단은 세이프티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두는 운 좋게 0107 조립 제이리 곡스 망고주스 마켓 모드니 태풍 덴카이 CK 코리아 카를로스 스피드 마스 센스식스 그린모노 아이스맨 스프릿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힘들다. 자, 선두 이거 왜 피트로 나오냐? 랩스로 어디 피트로 나오면 안 되는데 뭔가 잘뭐 거들다가 실수했나 보다. 이거 맞죠? 밑으로 나와야죠. 아까 잘못 눌렀나 보네요. 아, 타이어를 잘못 꼈나? 자, 이제 좌우로 흔들고 예열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레이서님은 연차 현재 보이죠? 연차 18등입니다. 18등. 20%에 욕한 거 아니고 레이서님 현재 18등이고요. 코스가 매우 짧네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돌아 그래도 나갑니다. 한 1분 한 25초 정도 나와요. 오늘 오스트리아보다는 기네요. 시간이 경기 다 붙었나요? 17랩입니다. 17랩 다 붙었습니까? 끝에 3명 남았어요.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다 자, 붙었어요. 속도 100km 올리겠습니다.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오늘 됩니다. 추월 금지는 어디까지죠? 이 코너까지, 추월 금지 및 프라이드 배틀 금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들어가고요. 자, 세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자, 그린 신호 그린입니다. 왔고요. 이 코너까지는 추월이 금지입니다. 일단은 자, 슬립 잘 붙어가고 있어요. 슬립 굉장히 잘 붙어가고 있죠. 아, 컨택? 약간의 컨택이 발생했네요. 이 코너까지는 추월이 안 되고요. 자, 이 코너 지난 다음부터는 추월이 되죠. 약간 컨택 나면서 조립님이 앞차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졌고, 그 사이 제이린님이 이제 조립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추월은 안 되고, 아, 조립님 코스 아웃 됐어요. 이러면 추월 바로죠. 야, 깔끔하게 추월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다시 슬립하면, 아, 미끄러졌어요. 조립 미끄러지면서 이거 순위 하락 심하겠는데요. 차이 대미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복귀는 죠 13, 14, 15, 16, 아, 막 쭉 내려가요. 17, 18등까지
아 순위 순식간에 19등까지 떨어집니까? 아 순식간에 순위 하락. 와 이게 뭐 인생 뭐 한 방이네요. 아이스맨 코스아웃. 아이스맨님 코스아웃 조심해서 복귀해 주시고요. 아 또 스피릿님하고 조린님하고 컨택 세컵니다, 났어요. 세컵니다, 그러면서 세컵니다. 아 세이브티카 땄어요. 세이브티카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다시 한번 세이브티카 등장. 후미권 사고가 좀 매우 좀 심하게 컨택이 또 발생했었죠. 이러면서 일단 선두는 0107님이 선두, 그 다음에 2등에 제이리, 3등에 곡스, 망고주스. 이러면 지금 망고주스님 어제 도발한 그 느낌이 나죠. 지금 야 오늘 꿀 빨겠네. 아 꿀 빨고 있어요. 지금 현재 4등입니다 5등에 마켓, 5등이 그 다음에 세카속도 80km 8등에 CK4리얼 태풍 깔로스 순서고요. 레이서님이 현재 14등까지 예 지금 14등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월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세이프티카 상황이고 앞에 세이프티카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카 해제하자마자 요거는 또 후미권 최후미권에서 또 조림님과의 컨택이 또 발생을 해서 또 세이프티카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아 오늘 F1보다 이게 더 재밌네요. 100km 올리겠습니다. 네, 속도 100km라고 합니다. 야, 이 과연 0107님이 굳히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이닝님이 또 치고 와서 이런 변수를 만들어 줄지 설마 설마 망고주스가 1등을 할지 모르거든요 아직. 정말 1%의 확률이라며 망고주스님. 예. 가능성 거의 없는 얘기긴 하지만 혹시는 모르니까요. 조림님 오늘 너무 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또 사고 났어 뒤에서. 자 또 차들이 슬슬 또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정렬되는 거는 또 요렇게 보여주면 또 또 짭 하고 이게 딱 볼만 나죠. 요런 거 한 번씩 요렇게 리플레이 좀 잡아주면 자 세이프티카 죽여주죠. 세이프티카 아, 마지막 코너 들어가고요. 조림님 사고 났어요 아까 들이받았어 누가. 그 마지막 죄송해요. 스피트인가? 스피트님 아이디 그 뭐지? 핑이 엄청 튀는데 저기 용춘이 앞에 자 세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까지 트롤미 트와이드 배틀 금지합니다. 자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자 그린 올라왔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버렸어. 저 지금 나가버렸어. 아 백두피트 실수로 미치. 뭐지? 이거 그린 맞아요? 예 그린입니다. 예, 그린 이 코너까지 추월하세요. 자 일단은 선두권은 사고 없이 일단 갔고 제이리님이 좀 바짝 잘 붙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세토랑 느낌 완전 다르죠. 예 각자만의 그 게임의 특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 아 이거 골목실 스린 났어요. 이거는 제이리 갑니까? 그렇죠 제이리. 아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가줘야 되거든요. 아 제이리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퀵뷰는 나 이거 절대 사심있는 해설 아니고요. 아 곡스 살리나요? 예 살리고요. 아 0107 내려올 때가 됐거든요. 아 역시 아 뒤에 사고 곡스 사고 났어요. 슬림 와, 나면서 죄송합니다. CK4 리얼 지금 세대가 스피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복귀 어떻게 되죠? 조림님이 사고 피하면서 쭉쭉 올라가고요. 태풍도 피해서 올라가고 아 굉장히 또 경기 묘해집니다. 의외로 스핀이 좀 많이 나네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아 또 까를로스님 컨택이 나면서 코스아웃 그리머로 코스아웃. 야 순위가 이게 좀 컨택이 또 많네요 오늘. 자 그냥 가겠습니다 이건. 예 아세토 코르사 오큘러스 지원 됩니다. 되는데 별로 추천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큘러스가 되는데 앱 같은 게 연동이 안 돼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 그런 사이 망고주스 3등 제1위 0107 망고주스 마켓 순서입니다. 망고주스 이거는 자리 내줄 각인데요. 지금 마켓님이 거의 쪼고 있죠. 아이스맨님하고 아이우람님하고 사고 모든 일이 아 레이저 7등까지 올랐어요.
야, 벌써 모든이 압박하면서 이거 인라인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인라인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줘야 되고. 야, 약간 밀면서 비집고 돌아왔어요. 내 라인 다 줘 임마. 내 라인 줘. 세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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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세이프티카. 이거는 앞질러 있었죠. 세이프티카 뜰 때. 아니, 어떻게 방구 치는 것 마냥 차 네 대가 연속으로 와서 딱딱. 또 후미권에 또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역시나 사고 좀 많이 발생을 하네요. 아, 지금 또 아, 제가 또 요런 거 소식 전달 같은 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아이유 님이 제 망고 주스 님한테 내려올 사람 빨리 내려오라고 예, 전달해 달랍니다. 지금 예, 1등에는 제1위, 2등에 0107 망고 주스 맞게 된가의 레이서 순서입니다. 지금 6렙째 달리고 7렙째 들어가는데, 야, 세카 벌써 세 번째 뜨고 있어요. 그렇죠. 세카로 오늘 사실 오늘 그 오스트리아 GP도 세카를 시작하자마자 다섯 바퀴 세이프가 돌았거든요. 이제 알론소랑 이제 알론소랑 킴이랑 컨택이 나면서 이제 그렇게 났었는데, 아, 오늘 아세토도 굉장히 조금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아니면 슬립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평소 원래 이렇지 않은데 하필이면 또 사람 좀 많이 볼 때 또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네요. 또 이분들이 프로답지 못한 면을 또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돈 받고 게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직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대회가 상금이 있는 대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예직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자 세이프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80km입니다. 80km. 예, 세이프가 80km 이제 선두권 붙었고요. 이게 지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또 좋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며, 오늘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런 재미가 아닌가 싶네요. 왜냐면 포기할 만하면 세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요. 포기할 만하면 세카가 한 번씩 떠줄 것 같은데 아직 재밌는 점은, 아, 그러니까 백마크가 없다는 거. 백마크가 아직 한 번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부분이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라만 님이 지금 안 달리나요? 우라만 아, 님이 저... 못한가요? 아, 피트 들어왔어요. 빨리 나오셔야죠, 그러면. 아니, 이미 그 뭐지? 그 프론트 서스펜션이 맛이 가가지고. 아, 피트 들어가서 백투피트 하고 달리시면 돼요. 아니, 세카 때 뒤에서 박으신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백투피트 하고 하시면 차가 새 걸로 바뀌거든요. 그걸 다시 레이스를 하시면 그냥 바로 됩니다. 리셋 돼요. 예, 어, 감사합니다.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달리시면 돼요. 예. 자, 우람님은 아, 기다려 드릴 수는 없고 자, 알아서 이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랩 일단 들어가기로 했고요. 자,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자, 그린 그린 그린. 자,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꼴찌로 출발했던 레이서가 6등까지 어느새 올라왔어요. 아, 놀라워요. 역시나 지금 세이프티카가 뜨면 또 오밀조밀하게 또 모여있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거든요. 레이서 주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셀카 안 부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떴어요. 인라인 찌르는데요. 레이트! 레이트 한 번에 두 대는 아니죠. 한 대. 아, 이거 조금 무리했나요? 야, 이거 이거는 추월이 어떻게 되죠? 와, 그것도 살리면서 추월했어요. 야, 초고속 추월이네요. 초고속 추월. 나는 갈 길이 바쁘다. 마세님하고 나를 도발한 망고 주스를 내가 따야 된다. 여기서도 마켓님도 그냥 인라인 찌르면서, 이야, 이걸 오늘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주행 보여줍니다. 일단 초 아, 마켓 슬립 나면서 단숨에 4등. 이제 바로 앞에 숙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망고 주스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망고 주스 때문에. 네. 지금 1등이 배틀 중, 제1이 고용지 배틀 중이고요. 아, 지금 제리님 일단 디펜스를 하고 있고, 지금 망고주스님 지금 덜덜 떨릴 거예요. 지금 손이 떨리지 않을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을까. 지금 바로 레이서님 바로 따라왔거든요. 지금 모든이님이 덴카이님 이거는 추월할 수 있는 각인 같죠. 슬립 붙고 나오면서 뭐 이거는 가속도가 워낙 차이가 나는데요. 브레이킹 싸움까지 봐야 되겠는데, 아, 그렇죠. 이거는 추월이죠. 네, 깔끔하게 추월했는데, 아, 많이 벗어났네요. 이러면 내려가거든요. 한 대 더. 센스 6. 센스 6. 내 자리는 6등이다. 왜냐하면 내 숫자가 6이니까. 그렇지만 오늘 7등을 하겠다. 네.
아 오늘 8등 한답니다. 아 조립님 어느 순간 또 올라왔네요. 브레이킹 싸움. 예, 센스는 예, 8등. 오늘은 8등 하겠다. 예, 6등 할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서 그러는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3등 4등 1, 2등 2등 배틀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서 벌써 따라왔어요. 망고주스 지금 디펜스가 되나. 아 벌써 그냥 뚫리나. 너무 손쉽게 뚫리는 거 아닌가요? 자동문이죠. 예, 그렇죠. 자동문 벌써 뚫렸어요. 뭐 1압에 약간 이런 거 있죠. 1기토 했는데 한 압에 떨어져 나갔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덤벼. 근데 가세요. 약간 좋죠. 스피님 쿠스이타 조심히 복귀해주시고요. 스피님은 아이디를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아이디 따라가네요 진짜. 스피님은 스피나고요. 아 지금 1등 2등도 상당히 지금 배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3등하고 격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이리님이 끝까지 디펜스를 할 수 있을지. 이제 9바퀴만 더 달리면 되거든요. 8바퀴인가요? 아 10바퀴인가요? 아무튼 이제 몇 바퀴 안 남았습니다. 벌써 한 반틈 정도 돌아나갔고 이번에 007 약간 실수를 했고요. 제이리님이 앞질러 쭉쭉 앞질러 쭉쭉쭉 갑니다. 참고로 만약에 커튼 심하게 해서 페널티가 뜨는 화면 상단에 빨간 글씨로 페널티가 뜨면 그 페널티는 해당 랩 그 랩 안에 수행을 하셔야 돼요. 수행을 안 하고 그 출발선 그냥 통과해버리면 바로 피트 소환되면서 탈락처 실격 처리됩니다. 와 이거 슬리퍼 추월 했나 성공했나요? 성공했으면 와 이거 멋있는데요 이거. 거의 한 3개 코너 정도를 계속 배틀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슬리퍼님 앞질러 나갔고요. 그래서 타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태풍님 바로 뒤에 붙어서 또 조립님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 컨택이 아, 났어요. 아 조립님 아까도 여기서 컨택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슬리퍼님이 또 컷아웃 했네요. 그러면서 태풍님이 어부질이 가져갔고요. 마세님 아 그린모노님까지 또 조립님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람님 코스이탈 조심 복구해 주시고요. 우람님 뒤에 선조차량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크로스 완벽하게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뭐 깔끔하게 가속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조립님 조금 약간 주행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게 보이네요 눈에. CK님까지 따라왔고요. 이러면서 중위권 배틀 상당히 치열한데 선두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1등 2등 거리 차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아 지금 중위권 쩌리 배틀이 확실히 아 지금 그린모로 태풍 여기도 배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조립 CK 4 리얼 배틀이고요. 그린모노님이 쭉 치고 나가면서 일단 다시 앞질러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봤어. 조립님이 또 태풍님을 또 위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우라님 아 지금 라인이 조금 앞차 살짝이라도 미스 나면 바로 뒤차가 붙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네요. 아이고 우라님 코스이탈 조심해서 복귀해주시고요. 아 지금 태풍님 미스 나니까 조립님 한번 아 그래도 가속도가 슬립 붙으면서 아웃으로 다시 빠지는 거 되나요 이게? 붙어 봅니까? 아이 화면 잘한다. 야 이거 야 추월 우와 이걸 아웃으로 빼면서 이야 추월했어요. 아 이러면서 CK님 아 앞차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해서 슬립하고 벽에 박았네요. 아 이거 180턴은 완벽하네요. 야 이거 턴은 거의 기네스북감인데요. 깔끔한 턴이었습니다. 코스 복귀를 얼만큼 더 빨리 할 수 있냐 그게 상당히 또 경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요런 잔센스 잔기술 같은게 굉장히 또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 레이서님 2등까지 올라왔나요? 안 보는 순간 아 공일공칠 출혈 당했네요. 공일공칠님이 백마커에 조금 막힌 틈을 잘 타가지고 레이서님이 추월했어요. 아 공일공칠 조금 말린 것 같은데 지금 또 망고주스 트레인이 형성되는 것 같죠? 지금 센스식스님이 7등까지 올라왔고 모든님을 압박하면서 6등을 향해. 센스님은 언제나 6등이 목표거든요. 제가 지금 정했으니까요. 왜냐면 아이디가 센스6이기 때문에 모든님 압박하는데 쉽게 뚫리진 않아요. 아 오늘 채팅방도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채팅방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아 오늘 힘이 안 난다. 아 오늘 아 오늘 까여가지고 힘이 안 난다. 아 여도 여기로 까이네. 아씨 못하겠다. 아 모드님 지금 다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컨택 갱카이 컨택 났어요. 이러면 센스 식사 순식간에 5등까지 추가하네요. 아, 아 조심해서 갱카이 조심해서 복귀해 주시고 태풍님하고 그리고 그린머노님이 모드님을 압박을 하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쭉쭉 쭉쭉 메인 스트레이트 쭉쭉 인코너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감이 있죠. 일단 앞질러 나갔습니다. 여기 탄자리 압박하고 인라인 찌르면서 아, 브레이킹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안 좋았나요? 아 디펜 성공했어요. 아 좋았어요. 스피님 코스아웃. 아 스피님 또 코스아웃 했다고 하네요. 제보 감사합니다. 아이 뭐 디펜 볼 데가 없죠. 아 지금 센스식스님이 5등까지 올라가고 망고주스는 그냥 숨만 쳤는데 뒷차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졌어요. 이 또 간만에 또 좋은 등수 얻어갑니까 4등. 어 지금 제리님과 레이서님 거리는 지금 몇 랩 남았죠? 지금 이제 선두 11랩째 돌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은 1, 2등이 아니, 끝나기 13랩째요. 전에 13랩째입니까? 13랩째예요? 아 그러면 10... 애매하긴 하네요. 거의 끝나가네요. 이게 제도 좀 안 맞네요. 랩스가. 그럼 4랩 남은 겁니까? 13랩쯤에 4랩 남은 거죠. 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제이리님이 조금만 더 버티면 그 잠시만요. 지금 4랩 동안 잡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 실수하지 않는 이상. 어? 아 뭐야? 아 아니네. 017이랑 제이리랑 내가 같이 넣어놨네. 에이씨 내가 왜 일어났을까? 에이씨 뭐야 이거 갑자기 노잼 됐다. 아 이거 누가 이기나 똑같잖아. 1, 2, 3등 망고님 이겨도 안 되고 그린모노님 조금 열심히 해봐요. 1등 할 수 있어요. 그린모노님 힘내세요. 아 저는 원래 안 달렸는데 이게 간혹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피크 모르는 것 같다. 어 레이스님하고 제이리님하고 지금 붙었어요. 1, 2등 붙었어요. 배틀 자 남았어. 붙었습니다. 야 이거 아 컨택 컨택 아, 아 레이저 깠어요. 레이저 깠습니다. 아 이러면서 0107이 다시 앞진 일단 2등 올라갔고요. 아 이게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다가 또 컨택 발생했네요. 또 이런 부분을 또 심하게 리뷰. 말을 해줘야지. 지금 제 레이서님이 1등을 하면 15명이 투표를 했고요. 0107님과 제이리님이 1등하면 6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야 이러면서 지금 승률 68.2%의 지금 인기도를 얻고 있는 레이서님이 일단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갑자기 채팅창이 조금 밝아지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투표를 한 16명이 또 기쁨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15랩째 들어간 것 같은데 선두? 맞죠? 15랩째. 네. 네 15랩째. 그럼 2랩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이프트카는 안 뜹니다. 사고 아무리 크게 나도. 그러니까 사고 없이. 어, 여러분 레이서님 앞질러 가고 있고요. 지금 망고주스님 그린모노님이 지금 망고주스님 거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와 꼴찌로 출발해도 1등으로 할 수 있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야 그린모노 아웃으로 크게 빠는데요. 이게 빠지는데 망고주스님 일단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린 듯 걸린 것 같죠. 이 정도면 브레이킹 조금 더 늦게 하면서 걸어봅니다. 들어왔어요. 와 추월했어요. 근데 제가 속? 안돼요. 아, 망고주스님한테 그런 거 기대하면 안되죠. 예 추월 당했네요. 망고주스는 5등도 충분히 잘한 수기 때문에 이제 선두 파이널 랩. 아이고 스피님 또 스피인 들어가겠네. 아 스피님 아! 아 이거 봐봐 이거 갑자기 016체 갑니까? 이게 아 추억에서 마지막 예나기고 0107 레이서 수리 바뀝니다. 와 이거 몰라요. 땡박과 스피나 면서 아 이게 지금 16명대 6명. 아 지금 몰라요 아니죠. 이거 16랩 아 지금 16랩입니까? 예 지금 16랩이에요. 아 지금 모릅니다 경기. 아 근데 컨테 아 여기서 지금 레이서님 약간 약간 야마 도는 것 같죠. 이러면 약간 컨택이 발생했습니다.
라인을 조금 덜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치고 나가고 약간 멘탈이 조금 와, 깜짝아. 나가지 않았나. 제이리님도 어느 순간 붙었고요. 아 근데 007님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이거 마지막 바퀴 봐야 됩니다. 파이널 랩. 아 이거 파이널 랩 봐야 돼요. 이거 몰라요. 이거 지금 어쨌든 킥뷰는 다 제 손을 벗어났는데 아무튼 몰라요. 야 지금 당연히 레이서가 1등 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레이서님이 피트스타트를 하면서 지금 경기가 또 이게 또 스피님이 또 그림 하나 또 소설 한번 써주시면서 스피 작가 아 우리 스 작가가 또 한 건 해주면서 경기 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디펜스만 하면 되거든요. 꾹꾹 밟으면서 과연 인 미들, 이 틈을 뚫을 수가 있느냐. 인 미들, 인 미들. 그렇죠. 인 미들, 인 미들. 숲들 숲들 아니고 인미드 인미드 인미드만 타면 되거든요. 아웃으로 파나요? 디펜스 하고요. 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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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까 오. 나옵니까 나옵니까 이제 아, 파이널 랩이죠. 라인은 레이서님이 좋아요. 레이서님이 좋은데요. 가속도도 레이서님 앞섰습니다. 이제 파이널 랩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와 정확하게 한 자리 주면서 이게 근데 좋아요. 가속도는 좋아요. 고용점을 살리면 좋습니다. 아 아직 몰라요 지금 아직 몰라요. 이거는 이건 마지막 바퀴 가봐야 하는데요. 와 다시 레이서 추월 성공했고요 일단은 아 튕겼다 과연 어스케이포리얼님 튕기셨네요. 아 이거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약간 김 빠지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면 레이서님이 실수 안 한 이상 거리 참 많이 벌어졌어요. 아 그린모노님 AF님이 이미 차를 세웠고요. 자 이러면서 아 결과적으로 바뀐 건 없네요. 예, 당연한 1등. 예, 레이저님 1등을 내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뭔가 있는 듯 했는데 어? 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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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어요. 이거 뭐죠 이게 뭔가 어 마지막 추월가 있어요. 마지막 코너 추월. 야 이거 고위고치 올라갑니다. 아 이게 또 마지막에 아 대반전의 시나리오가 공유공신님 우승을 갑니다. 아 레이서 이게 뭔가요 지금. 3등에 제1위 와 이러면서 소리가 그린모노 4등으로 들어오고요. 5등에 망고주스입니다. 태풍님 태풍님 4등이 센스님 아 4등이 센스 망고주스 레드 아 모드니 그린모노. 그린모노님 순서네요. 아 지금 경기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레이서님 아 지금 레이서님 순간적으로 렉이 걸렸다고 하네요. 마지막 코너에서 아 이거 무슨 예 이거 뭐 차량 문제 인터넷 회선 문제도 이게 뭐 차량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이러면서 마지막에 렉 걸리면서 경기가 계속 어 끝이 났습니다. 어 혈압을 알아. 어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일어났네요. 금방 따였죠. 오늘 경기 정말, 여기서 진짜. 끝이 납니다.